점성이라는 거 보자 얘들아. 온도가 높아요 얘들아. 점성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끈적끈적한 정도예요. 끈적끈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점성 비스코스티 온도가 높아요. 그럼 물엿이라 생각해. 물엿 얘들아, 물엿을 막 끓여. 그러면 물거지니 끈적끈적해지니? 물거지지. 마찬가지 온도가 높아요. 얘는 물거. 얘는 온도가 낮아요. 어떻게? 끈적끈적한 거야. 근데 점성 얘는 작다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점성이 높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끈적끈적한 거예요. 얘는 얘들아 물처럼 어떻게? 봐봐, 유동성 볼게요. 내가 지금 얘들아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점성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분출을 하는 거야. 팍! 어떻게? 물처럼 흘러가. 왜? 점성이 작으니까 유동성이 크다 이거야. 이해돼? 점성이 작으니까 끈적끈적함이 없습니다. 아, 굉장히 물 같아.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화산체가 경사가 어떻게 돼 있어? 완만할 거 아니야, 완만.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을 우리가 바로 순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얘는요. 생각해보죠. 점성이 커요.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하니까 얘들아 어떻게 될까요? 자,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자, 용암이 분출해요. 분출하면서 끈적끈적하니까 어떻게 돼? 점성이 크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돼? 적어요. 뻥! 뭔지 알지? 이거는 현무암질. 어? 뻥! 얘는 뻥 부딪혀 빡뚝뚝딱. 그래서 화산체의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이거야. 한라산은 순상화산이야. 완만해. 근데 삼방산이라고 있어. 서귀포에 삼방산 이거예요. 종상이에요. 그래서 종상 이렇게 생겼어. 되니?